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 블랙몽키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연습 방법인데, 일반적으로 레슨을 하시는 분이나 공을 치러 가셔서 혼자 이 테니스가 상대가 있으면 랠리가 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아직 이 테린이 초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혼자 연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게임을 하러 가셔도 그렇고 레슨을 받으러 가셔도 이제 뭐 코트에 빈 공간이 있고 이러면 중간에서 이제 내가 혼자 연습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데, 특히 이제 백핸드나 발리 같은 거는 혼자 연습하기 조금 어렵고,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그 다음 포핸드,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포핸드, 그 다음에 또 테니스에서 유일하게 내가 던져서 하는 서브, 그 다음 스매싱. 저번에도 한번 스매싱 연습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, 그런 거를 포함해서 오늘은 포핸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포핸드 연습을 하시는데, 일단,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뭐 오스푼 스탠스도 있고 크로스 스탠스도 있는데, 일단 내가 이 스퀘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. 특히 테리니 분들이나 초보 분들은 이 포핸드의 감이 아직 내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공을 혼자서 놔보면서 내가 요걸 이제 히팅을 하고 해보면서 조금 더 감을 잡기가 좋으실 거예요. 근데 내가 요걸 연습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뒤에서 한번 보시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보 분들한테 이제 제가 오프라인 레슨 할 때도 그렇지만 이 공을 내가 놓고 연습을 해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곳에 놓고 계속 똑같은 스윙을 많이 하세요. 요렇게. 근데 요런 느낌보다는 요런 것 연습도 괜찮은데, 요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라켓을 테이크백을 해 놓으시고 공 위치를 조금씩 바꿔 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, 내가 이 공을 놨을 때 내가 지금 왼손을 여기 가까이 놓을 수도 있고 조금 멀리 놓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내가 이 가까이 놓고 멀리 놓고 그 다음 조금 낮게 놓고 조금 더 높게 하셔도 되고,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포핸드를 그냥 한 가지로만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오프라인 레슨 할 때도 설명을 제일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, 자, 일단 첫 번째는 테니스에서 연습공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오겠죠. 근데 일괄적으로 오는 공을 내가 일괄적으로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여기 코스면 여기 코스,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연습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 테리니와 초보 단계가 조금 더 넘어가시려면 이 다양한 공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쳐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단계가 다음 한 번 더 넘어가면 공이 다양하게 올 거예요, 나한테. 그러니까 다양하게 오는 공을 내가 다양하게 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포핸드를 치거나 백핸드를 치거나 하시면, 그러니까 게임하러 가시면 이 레슨을 하시다가 뭐 게임 하시고 또 시합을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면 너무 일괄적으로 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한테 읽히고 상대편에게 효과가 안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그 효과가 안 들어가니까 내 샷들이 먹히지 않는 거고, 그러니까 그 샷들이 먹히려면 내가 이 사람들을 흔들고 상대편을 흔들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. 뒤에서 한번 카메라를 보시면, 제가 자 포핸드 테이크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자 공을 일반적으로 가까이 여기 놓으시면 내가 요게 크로스 위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로스로 가는 공의 위치 연습을 하시는 거고, 그 다음에 자 요 아까 여기서 놨는 공 높이에서 조금 더 옆으로 빼보는 거예요. 그러면 옆으로 빼보면 빼서 내가 요 타점으로 다운드라인을 쳐보는 거예요. 똑같은 스윙이에요. 그냥 궤적은 비슷한데, 이 스윙의 궤적은 비슷한데 공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궤적이 조금 바뀌겠죠. 그 다음에 자 내가 조금 더 낮게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낮게 해보는데, 낮게 했을 때는 공을 조금 더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을 제가 3개 동안은 공을 놨었죠. 근데 이번에는 높게니까 공을 조금 더 높여 올려 볼게요. 그러니까 살짝만 올리고 공을 위에서 밑으로 치신다. 요렇게 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, 가까이에서 놓고 요거는 크로스로 보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타점보다 조금 더 멀리 두시고, 요 공은 내가 다운드라인으로,
한번 쳐보시고, 그 다음에 내가 요 라켓 테이크백 해놓은 상태에서 공을 조금 더 낮게 하셔서 자세 낮추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로브의 형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,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공을 위로 던져서 공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윙을 할 수 있게 요렇게 패턴을 연습해 보시면, 내가 당연히 이 상대랑 랠리를 하거나 게임 하실 때도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 연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내가 혼자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거고,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같이 게임 하시는 분이나 시합 나가서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잘 못 해봐요. 근데 레슨 하실 때나 내 혼자서 이런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실 때 충분히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레슨, 오프라인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? 제가 포핸드를 만약에 공을 100개를 던졌어요.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코치님이 얘기하는 스윙이나 스윙 동작이나 스텝이나 이런 걸 신경을 쓰시는데 공을 100개 던지는 동안 100개를 전부 다 크로스를 쳐요. 그러니까 그 크로스를 치는 동안 내가 그 생각을 조금 더 전환시켜서 이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스윙 패턴이나 스윙 동작, 그 다음에 스텝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공을 뭐 두 개는 크로스, 그 다음에 두 개는 다운드라인, 뭐 두 개는 로브를 띄워도 되고, 그 다음에 두 개는 앵글을 치고. 근데 코치님들이 뭐 이거를 내가 연습한다고 해서 오늘 그거를 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굳이 오늘 앵글을 가르쳐 주는 날일 수도 있고, 크로스 치는 게 어려워서 크로스를 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, 오늘은 다운드라인 수업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시는데 일반적인 그런 샷들에 대한 연습이 아니라면 내 혼자서라도 그 수업을 하는 동안도, 레슨을 받으시는 동안도 충분히 내가 그 스윙을 연습하시면서 패턴들을 연습하실 수 있을까요? 그래가서 게임이나 랠리를 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공을 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연습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